암, 당뇨를 이기는 건강하고 특별한 밥상을 공개합니다. 몸에 독소를 없애 건강도 챙기고 입맛까지 살려줄 깻잎만두와 마늘 호박찜. 지금부터 재료 소개할게요. 깻잎만두와 마늘 호박찜의 주 재료로는 깻잎 30장, 두부 300g, 달걀 1개, 녹말가루 약간, 팽이버섯 2개, 표고버섯 2개, 풋고추 3개, 청양고추 1개, 대파 1대, 단호박 반개, 옥수수 2개, 그리고 마늘 적당량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참기름 반컵, 간장과 설탕 각각 1큰술, 녹말과 참치액 각각 2큰술과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항암치료의 1등 공신! 버섯, 마늘, 단호박이 만났다! 버섯이 듬뿍 들어가 담백하고 깻잎향이 어우러져 향긋한 깻잎만두와 몸에 좋은 초간단 건강식 마늘 호박찜! 만드는 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꼭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한 겹 벗겨낸다. 물에 소금 한 큰술을 넣어 녹인 후 마늘을 담가 놓는다. 옥수수는 4에서 5cm 간격으로 자른 뒤 소금물에 담근다. 단호박도 먹기 좋게 자른다. 팽이버섯은 밑을 잘라내고 짧게 썬다. 팽이버섯에 참기름 반 큰술,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팬에 볶는다. 풋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빼지 않고 잘게 썬다. 표고버섯, 붉은 고추, 대파도 잘게 다진다. 잘게 썬 채소들을 볼에 담고 두부도 함께 으깨어 섞는다. 달걀 1개, 녹말 2큰술, 참치액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어 소의 간을 맞춘다. 깻잎은 씻어 물기를 뺀 후 녹말가루를 뿌리고 소를 넣어 동그랗게 만다. 소금물에 담가뒀던 옥수수, 마늘, 호박은 찜통에 넣고 찐다. 깻잎만두는 김이 오른 찜통에서 10분 정도 짜낸다. 암과 당뇨를 예방하고 병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건강을 부르는 식탁! 두부와 버섯으로 만들어 담백하고 깔끔한 깻잎만두와 보약이 되는 음식 마늘 호박찜 완성입니다.